짐승말을 듣는 아이. 옛날에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 아이가 있었어. 네 발로 기는 길짐승과 하늘을 나는 날짐승은 물론이고 물속에 사는 물고기의 말까지 죄다 알아들을 수 있었대. 그거 참 신기한 재주지 뭐야? 하루는 아이가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어디선가 까마귀 소리가 들리더래. 보통 사람 귀엔 그저 까악까악이지만 아이 귀에는 이렇게 들렸어. 나무 아래 커다란 황소가 있다! 아이는 까마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슬금슬금 다가갔지. 마침 산의 셋이 도끼로 황소를 때려잡으려다가 부스럭부스럭 발소리가 다가오거든. 아이고, 호졸들이 오나 보다. 사내들은 도끼까지 내팽개치고 후닥닥 도망가 버렸어. 어라, 저 아저씨들이 갑자기 왜 달아나지? 아이가 사내들이 내팽개친 도끼를 집어들고 갸우뚱하는데 창칼을 든 포졸들이 들이닥친 거야. 소도둑놈이 여기 있다. 나이도 어린 녀석이 겁도 없이 양반집 황소를 훔쳐? 아니에요, 전 소를 훔치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아이는 손사래를 치며 소리소리 질렀어. 하지만 포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아이를 관아로 끌고 갔지. 사또가 호통치듯 물었어. 니놈이 소를 훔친 게 아니라면 나무 아래 황소가 묶여있는 걸 어찌 알았단 말이냐? 아이가 우물쭈물하며 대답했지. 까마귀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요. 니놈이 짐승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다는 게냐? 예, 참말입니다요. 부디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아이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간절히 비네. 그 말을 들은 사또는 한동안 물끄러미 아이를 바라보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어. 일단 저 아이를 옥에 가두어라. 아이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내일 따져볼 것이니라. 이튿날 날이 밝자 포졸들이 아이를 관아 앞마당으로 끌어냈어. 사또는 늘 그러하듯 커다란 의자에 앉아있었는데 제비 두 마리가 사또 곁을 맴돌며 요란스레 재재거리는 거야. 이 제비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게냐? 한마디도 빼지 말고 그대로 말해보아라. 사또가 명을 내렸는데도 아이는 한동안 머뭇거렸어. 정말 제비의 말을 그대로 옮겨도 됩니까요? 아이는 다시 사또의 허락을 받은 뒤 제비의 말을 전했어. 이 못된 인간아, 털도 못 쓰고 고기도 못 먹을 걸 왜 붙잡아 두느냐? 당장 내 새끼 내놔라, 이렇게 말하는 댑시오. 그 말에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며 옷소매에서 새끼 제비 한 마리를 꺼내더래.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이 참말이로다. 새끼 제비는 어미에게 돌려주고 이 아이도 당장 풀어주어라. 풀려난 아이가 관아문을 나서니 담벼락 한쪽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있단 말이야. 담벼락에 큼지막한 방이 나붙었는데 이렇게 적혀있는 거라.
이 나라 공주께서 가장 아끼시는 15자 다리가 사라졌다. 그 다리를 찾아오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릴 것이며, 그가 만약 총각이라면 공주와 혼인시키겠노라. 이는 임금의 약속이니라. 아이는 짐승들의 도움으로 다리를 꼭 찾겠다고 다짐했어. 하여 공주가 사는 궁궐로 길을 나섰지. 아이가 한참 산을 넘는데 원숭이 세 마리가 티격태격하고 있네. 무슨 일로 그리 다투는 게냐? 아이가 다가가 묻자 한 원숭이가 대답했어. 우리에겐 세 가지 신기한 보물이 있어. 그런데 마음에 드는 걸 서로 갖겠다고 이러는 거다. 그 세 가지 보물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첫째 원숭이가 시커먼 갓을 들어보이며 말했어. 이 갓을 쓰고 고개를 끄덕하면 그 앞에 서 있는 건 다 죽는다. 둘째 원숭이는 짤막한 호미를 들어보이며 말했지. 이 호미로 죽은 몸뚱이를 살살 긁으면 누구든 당장 살아난다. 셋째 원숭이는 기다란 채찍을 들어보이며 말했어. 이 채찍을 내리치면 산이든 바다든 곧은 길이 쫙 깔린다. 원숭이들 이야기를 다 듣고는 아이가 이러는 거야. 그럼 내 앞에서 달리기 시합을 해봐라. 저기 저 밤나무를 돌아서 먼저 오는 차례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보물을 갖는 거야. 어떠니? 그리하여 원숭이들은 보물들을 아이한테 맡기고 달리기 시합을 했어. 원숭이들이 숨을 헐떡이며 밤나무를 돌아 달려오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등수를 매겼지. 그래, 너 1등, 넌 2등, 넌 3등! 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람? 원숭이 세 마리가 차례로 팩팩팩 고꾸라져 죽어버리지 뭐야? 아차, 아이가 원숭이들이 맡겨둔 갓을 쓰고 있었네. 에고, 이를 어째? 내가 그만 큰 실수를 했네. 아이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원숭이들이 맡긴 호미를 번뜩 떠올렸어. 냉큼 호미를 들고 원숭이들의 배와 등을 쓱쓱 긁어댔지.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원숭이 세 마리가 모두 살아나지 뭐야? 원숭이들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쳤어. 에구 무서워라! 그딴 보물 우리에겐 필요 없으니 너나 가져! 그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꽁무니를 빼더래. 아이는 세 가지 보물을 챙겨가지고 다시 길을 떠났어. 얼마쯤 가다 보니 커다란 강이 나오거든. 물가에 앉아 잠시 쉬려는데 물속에서 술렁술렁 이야기 소리가 들려. 살펴보니 커다란 잉어 두 마리가 저희끼리 이야기를 해. 글쎄, 어쩌녁에 용왕님 외동딸이 끝내 죽었다지 뭐요? 용왕께서 얼마나 슬픔이 크실꼬. 그러게요. 공주님 병을 고치려고 용왕께서 큰 상을 내걸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네요. 이야기를 듣던 아이는 보물 채찍을 꺼내들었어. 채찍아, 용궁까지 고든 길을 내어라! 이렇게 소리치며 채찍을 강물 위에 철썩 내려쳤지. 그러자 강물이 쩍 갈라지더니 정말 길이 놓이네. 황금으로 만든 듯 번쩍번쩍 빛이 나고 자로 잰 듯 반듯한 길이야. 아이는 그 길을 걸어서 바닷속 용궁을 찾아갔단다.
용왕은 슬픔이 가득한 얼굴로 아이와 마주했어. 그대가 아무리 용한 의원이라 한들 이미 죽은 내 딸을 어찌 되살린단 말인가? 용왕님, 부디 저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아이는 호미로 공주의 배를 살살 긁기 시작했지. 한 서너 번 긁었을까? 공주가 하품을 하면서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네. 오, 그대는 내 딸을 살린 생명의 은인이로다. 무슨 소원이든지 말만 하라. 네, 다 들어줄 것이니. 하며 용왕이 크게 기뻐하더래. 아이는 용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어. 용왕님, 그러시다면 혹시 바깥세상 공주께서 잃어버린 다리를 찾아주실 수 있는지요? 그야 어렵지 않지. 용왕이 한 신하를 불러 귀엔 말을 했더니 신하가 작은 괴짝을 하나 가져왔어. 그 괴짝 안에 멋들어진 15자 다리가 들어있지 뭐야? 이것이네. 바깥세상 공주가 실수로 궁중 연못에 빠뜨린 걸 우리 용궁 자라가 물어왔지. 아이는 괴짝을 받아들고 서둘러 바깥세상으로 나갔어. 아이는 곧장 궁궐로 찾아가 임금과 공주 앞에서 괴짝을 활짝 열어보였지. 내가 가장 아끼던 바로 그 다리예요.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공주는 너무 기쁜 나머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 그런데 왠지 임금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잘것없는 촌놈을 사위로 맞이하려니 영 내키질 않는 거라. 그래 주위를 지키던 병사들에게 명을 내렸단다. 당장 이 아이를 옥에 가두어라. 임금의 명령에 놀란 아이는 재빨리 검은 갓을 썼어. 그러고는 덤벼드는 병사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끄덕하니 병사들이 줄줄이 나자빠지는 거야. 제 아무리 임금이라도 놀라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이윽고 아이가 임금에게 따지듯 물었어. 공주님의 보물을 찾아온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임금님의 사위로는 제가 너무 부족한가요? 바로 그때 공주가 달려와 말했어. 아버님, 어찌 만백성에게 한 약속을 어기려 하시나요? 그제야 임금은 마지못해 둘의 혼인을 허락하더래. 임금의 허락을 받은 아이는 호미로 쓰러진 병사들의 몸을 하나하나 긁어주었어. 병사들이 모두 깨어난 건 말할 것도 없지 뭐. 며칠 뒤 아이와 공주의 혼례식이 성대하게 치러졌어. 촌딱 같던 아이도 근사한 비단 옷을 차려입으니 인물이 훤해. 임금과 왕비는 신랑 신부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지. 죽었다 깨어난 병사들은 물론 나라 안의 모든 백성이 신랑 신부의 행복을 빌어주었단다. 뭐? 그 뒤로는 세 가지 보물을 쓸 일이 없었냐고? 글쎄, 그야 우린 모르는 일이지.